모여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되게 멋지고 노래 부를 때만큼 행복해 보였고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좀 멋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러면 그대 진성 말고 가서 그러면 그대 아예 그러면 그대 좋아 좋아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더 세게 내봐 그거 다시 셋 넷 그러면 그대 세게 끝까지 셋 넷 그러면 안정되지 않은 발성과 뭐 호흡과 디테일 뭐 지금 아예 못하는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잡아놓은 상태에서 본인한테 이제 어울리는 곡들도 좀 찾고 음악도 더 많이 듣는 시간도 가지고 일단 편안해서 이제 쉽게 이제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같이 불러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콧소리가 많이 빠졌어요. 콧소리도 많이 빠지고 원래 고음 지르던 부분에서 이제 더 쉽게 고음을 잘 지를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웠고 콧소리를 많이 내서 콧소리를 뺐더니 소리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를 먹는 걸 조금 잡고 있으니 또 콧소리가 살짝 나오려고 말라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되게 멋지고 노래 부를 때만큼 행복해 보였고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멋지지 않았어요, 방금? 그렇죠. 뭐였지? 그대! 어제와 다른 오늘 우리 너무 코미디로 나올 것 같아 좀 잘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유민이 얼굴 이발했다 내 얼굴 이발했다